네. 자, 101페이지 법규명령의 한계. 이제 여기부터 볼 텐데. 법규명령의 한계와 관련돼서는 법규명령이라는 것을 위헌위범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일단 법규명령에서 법률대위 명령, 바로 이제 그 법률과 동의한 효력이 있는 헌법 76조에 따른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지의 명령은 그건 이제 그거의 위헌위범 여부는 헌법 문제, 헌법이라는 과목의 문제지 행정법의 문제는 안 나와요. 그건 이제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법률종속명령으로는 법률이나 상위법규명령의 구체적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그래서 국민의 권리임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위임명령과 법률의 세부적 집행사항, 신청서 양식이나 이런 서식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있는데, 그럼 이제 위임명령의 한계, 그러니까 위임명령의 위헌위범 여부죠. 위임명령이 상위법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두 가지로 판단하는데, 일단 수권의 한계라고 표현하고 재정상 한계. 한계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수권의 한계는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법규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의해 제정되다 보는데, 수권의 한계는 위임명령을 제정하도록 위임, 수권한 수권법률의 위헌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위임명령 자체의 위헌 여부라기보다는 위임명령을 제정하도록 한 수권법률의 위헌 여부. 수권의 한계는 위임명령을 제정하도록 위임, 수권한 수권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고, 재정상 한계는 위임명령 자체에 수권법률은 문제가 없는데 위임명령이 상위법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바로 위임명령 자체의 위헌위범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수권의 한계 관련돼서는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만약 위임, 그러니까 수권법률에서 그 수권한 내용이 의회 유보 사항이다, 딱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병역 기간. 의회 유보 사항이 뭡니까라고 하면, 의회 유보 사항은 뭐냐면은요, 모든 내용을 의회, 국회가 법률로 결정해야 되고 법규명령으로 위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정말 국민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병역기간 같은 거는 워낙 국민과 관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병역법에서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뭐예요? 정말 국민과 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병역기간을 뭐예요?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대통령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서 9년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가 병역기간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바보고 멍청하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예요?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긴 하죠. 그러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데 행정부에는 대통령만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지 국무총리부터 행정부에 있는 모든 기관들 뭐예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사람 없어요. 또 법원 판사들도 뭐예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지 않잖아요.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국가기관은 바로 뭐예요? 국회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과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는 게 타당해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의회유보사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유보사항에 대해서 만약 수권법률에서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어. 그럼 이거는 병역기간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의회유보 원칙 이런 헌법상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당에 수권법률에서 그 위임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병역기간이 아니야. 그럼 의회유보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때는 법규명령, 위임명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는 게 가능해. 단지 헌법 75조에서 그 위임은 가능한데 포괄적 위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75조가. 왜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느냐? 옛날에 포괄적 위임이 한번 허용된 때가 있었어. 뭐냐면 그 나치 시대 때 독일에서 국회가 독일 의회 나치당이 90%가 장악한 나치당 소속 의원이 90%가 있었던 독일 의회에서 법률을 만드는데 수권법이라는 거거든요. 수권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그 모든 독일의 국민과 관련돼서 독일의 모든 규율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정하고 국회가 법률로 그 총통이 정한다. 특히 히틀러라는 그 당시 이제 대통령에 해당하는 거죠. 히틀러라는 총통이 정한다라고 딱 이제 위임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총통이 뭐예요? 모든 독일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총통이 다 내용을 만들어서 정했어. 아시겠죠? 히틀러가. 그래서 유태인 학살도 총통이 정한 그 시행령에 따라서 다 학살하고 법에 따라서 다 위반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한테 법규명령, 위임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포괄적 위임은 금지하겠다라고 해서 헌법에서 어느 나라 헌법이든 지금 헌법에서는 포괄적 위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당의 국회 그 법률에서 법규명령, 위임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포괄적 위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뭡니까?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략 예측 가능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권법률만 봤을 때, 법률만 봤을 때 법규명령으로 어떠한 내용, 위임명령으로 어떠한 내용을 정할지를 대략 예측할 수 있다. 포괄적 위임이 아니야. 근데 법률만 봤을 때는 법규명령에서 뭘 정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 포괄적 위임이죠.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업허가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하도록 수권 위임을 했어. 근데 이 수권 법률을 보면은 부령에서 뭘 정할지가 대략 예측 가능하죠. 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을 정하겠구나라는 게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대강 예측 가능하니까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기반으로 위헌인 법률이 아니야. 당의 식품위생법은. 거기에 비해서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은 그 1억 추징세 부과 처분한다. 라고 이제 소득세법이란 법률에서 정했다고 했을 때 이 법률조항, 수권법률조항을 보면은 대통령령에서 추징세 부과 처분의 요건으로 뭘 정할지를 법률만 봐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뭐, 탈세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령에서 탈세한 자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정하겠구나 하는 게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수권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억 추징세 부과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통령령에서 추징세 부과 처분을 어떤 경우에 할지를 법률만 봐서는 대통령으로 뭘 정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경우는 이 수권법률 자체가 헌법 75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기반으로 위헌인 법률, 헌법에 위반된 위헌인 법률이 돼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럼 재정상 한계. 수권 법률 자체는 의회 유보 사항에 대해서 수권하지도 않았고 포괄적 위임을 하지도 않았어. 그럼 이제 수권 법률 자체의 위헌성은 없어. 근데 위임 명령 자체가
위헌위법 관련돼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상위소문법이라고 상위법령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서 못생긴 사람한테는 면허 취소를 해야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10조가 제정됐다 합시다. 당연히 시행령의 내용 자체가 뭐예요? 그것보다 상위법이 헌법 11조 사람의 외모로 합리적 차별 없이 처벌하는 거니까 헌법 11조 평등권 위반으로 위헌이죠. 이게 바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권의 범위. 이거는 뭐냐면은 수권 법률 위반 여부인데, 예를 들어 법률에서 A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A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했어. 근데 시행령에서 법에서 위임한 A라는 사항 외에 법률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B라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규율했다. 그럼 이거는 수권 법률에서는 위임명령보다 상위법인 법률에서는 A만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법률에 위반해서 B까지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권 법률에 위반된 위법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재위임 금지.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버스 면허의 기준 중, 여기도 운수사업법이라는 법률에서 버스 면허의 기준 중 차고지 면적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했어. 그래서 여기도 운수사업법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법제 맥조에서 정하라는 차고지 면적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또다시 재위임, 또 다시 한번 위임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그러니까 부령에서 령제 맥조에서 정하라는 버스 면허의 기준 중 차고지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뭐 2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뭐 어느 지역일 것. 이렇게 딱 정했다고 했을 때, 자 이거는 법률에서는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에서 아무것도 안 정하고 실제로 부령에서 정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수권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에서 아무것도 안 정한 거잖아. 포괄적으로 재임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권 법률에 위반된 위법한 법규명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차고지 면적 기준을 정하라고 했는데 뭐예요? 대통령령에서 차고지 면적 기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정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권 법률 위반된 위법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수권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재정상 한계를 위반한 그런 법 위임 명령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어떤 식으로 권리가 구제되는가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 뭐 40조에서 아무것도 안 정하고 포괄적 위임한 거라고 봅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은 1억 추징세부가 처분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이.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이제 뭐 6조에서 법제 40조에서 정하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 A. A 사유가 있는 사람. 2. B 사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딱 정했다 합시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시행령에서 정한 A 사유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국가라는 거에 있는 세무서장 행정청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1억 추징세부가 처분을 했어요. 행정행위를 했어. 자 이랬을 때 A가 생각하니까 당연히 행정행위가 근거가 이 법률인데 이 법률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뭘 정할지를 법률만 봐선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라는 헌법 75조 위반으로 위헌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이 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려고 이 처분을 취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이게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니까 행정행위, 처분에 대한 다툼인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항고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고소송인데 지금 이게 몇 유형인가 보니까 1유형이죠.
침입경쟁의 상대방이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인류형에서 침입경쟁의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항고수동은 취소수동과 무효확인수동인데 행정위의 이 법이 중대 맥에서 무효인 경우는 제가 거의 없다고 그랬죠. 동사무소 동장이 계엄선파는 특별한 경우 아니나 거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사람은 보통 취소수동을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이 당해 취소수동이 수동 요건을 모두 갖췄고 본안 심리에서 취소수동에서는 당해 이 취소수동의 대상이다 행정위의 위법성이 있으면 취소 판결이 내려지거든요. 근데 위법성이 있는가라고 보니까 어쨌든 법률에 위반되진 않아. 법이다 시행령에. 왜? 분명히 시행령에서 정한 대통령에서 정한 A 요건에 해당해서 한 거니까. 단지 판사가 보니까 이 갑한테 1억 추징세 부과하도록 한 이 법률의 내용 자체가 그 법률만 봐서는 대통령에서 어떤 내용을 정할지를 전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인 법률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에 대해서는 법원 판사한테 위헌 결정 내릴 권한이 없거든요. 법률은. 이런 경우에는 법원 판사가 이 법원 행정법원이긴 하겠지만 법원 판사가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내릴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한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볼 땐 이 법률이 위헌인 것 같은데 헌재 당신이 한번 심판해 주세요. 권한이 있는 헌재가. 헌재가 이 법률에 대해서 보니까 헌법 75조 바로 그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재가 이 법률에 대해서 뭐예요? 위헌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이 현재 위헌 결정과 동시에 당의 법률은 법으로서 이렇게 제거됩니다. 그러면 시행령도 더 이상 성문법으로서 이렇게 제거되는 거죠. 그러면 당의 이 1억 추징세 부과 처분은 그리고 현재 위헌 결정에 의해서 무효가 된 법률의 근거에서 내려진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의 근거 행정행위니까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원은 현재 위헌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이 없어진 그러니까 무효가 된 법률의 근거에서 내려진 행정행위이므로 당의 1억 추징세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 그래서 이제 취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권한 있는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에 의해서 1억 추징세 부과 처분은 무효가 돼서 갑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 수권의 한계를 위반한 그러한 법규명령의 위임명령의 근거에서 어떤 행정행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법원이 수권의 한계를 위반한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려줘서 이렇게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 비해 재정상 예를 들어서 수권 법률 자체 위임 수권 법률 자체는 포괄적 위임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야. 단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10조에 못생긴 자한테는 면허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했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가 있고 이제 서울에 살아서 서울지방청장, 경찰청장이라는 국가행정청이 있는데 갑이 실제로 못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갑한테 면허취소라는 행정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갑은 아니 못생겼다는 이유로 면허취소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분명히 행정행위 위법하다. 단지 행정행위의 위법이 행정행위 위법이 있더라도 행정행위 위법이 중대면백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권한 있는 행정법원에 취소수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럼 이 취소수송을 맡은 행정법원 판사가 이 면허 취소, 그러니까 수송 요건 갖췄고 본안에서는 당의 행정행위의 위법성만 있으면 취소 판결 내리거든요. 행정행위가 적법하면 기각 판결 내리고 위법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면허 취소가 위법한지 봤을 때 일단 성문법 위반의 위법이 있는가 보니까 성문법에는 분명히 갑이 못생겼어. 요건에 충족돼서 면허 취소했으니까 시행령이라는 법에 위반되진 않아. 그런데 판사가 보니까 이 시행령 자체가 상위 성문법인 헌법 위반의 위헌으로 보인단 말이야. 이 시행령이. 왜 합류 차별서의 없이 뭐요?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외모로 차별하는 건 그거는
그러니까 차별에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는지는 외모로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연예인도 외모로 차별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모도 재능이다. 뭐라 얘기하는데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 아시겠죠? 그리고 외모로 뭐 연예인이 되는 거 뭐 그런 거는 그나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나마 이해라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나 운전과는 외모와는 관련이 없잖아.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평등의 개념이 헌법 11조 평등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진짜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의 평등은 많이 퇴색됐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만 보더라도 뭐예요? 실제로 솔직히 톡 까놓고 말씀드려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강의 학원에서 강의도 듣고 알바할 필요 없이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가 부족한 과목 있으면 과외도 해요. 합격생들한테 돈 더 많이 줘서 과외까지 하면서 준비를 해. 이런 분이랑 진짜 집안에 가난해서 알바 뛰면서 맞죠? 인강 들으면서 강의 그 수험 준비하는 분이랑 과연 이게 기회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공정한 기회는 아니죠. 아시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건 기회의 공정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청년들한테 청년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해서 1년 정도 수험 준비할 때는 하게 해준다거나 쓸데없는 데 돈 안 쓰면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기회의 공정이 돼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실제로 지금 정책을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고위공직자가 돼서 아시겠죠? 해야 되는 거죠. 고위공직자라고 할 때 어느 정도가 고위공직자입니까? 3급 정도, 국장, 중앙부처 국장 그 정도가 돼야지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할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그 전에 뭐 객기 그 뭐 이렇게 상관한테 덤비는 건 객기예요. 중앙부처 국장이 됐다. 그러면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연금이 한 달에 450, 500 나오는데 뭐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근데 뭐 괜찮아. 근데 7급이나 5급에서 관두면은 연금이 그 정도 나오지 않거든. 그다음에 5급에서 30년 근무하다가 5급에서 관두면 그래도 한 270에서 270 정도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한 10년이나 15년 근무하는데 하고 바로 퇴직했다. 덤비다가. 그렇죠? 상관한테. 이건 객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진짜 심했어. 여러분들 보시면 상급 공무원, 하급 공무원 쪼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는 아시겠죠? 괜찮아요. 요즘에는 공직사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벙커 같은 또라이 같은 상사들이 가끔 있어. 어느 조직이든 병신들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뭐 제 친구들도 그렇게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국장으로 이제 승진한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는 오히려 사무관들 눈치를 본다고 밑에 있는 분들 눈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퇴근하는데 국장들은 이제 6시에 퇴근 안 하려고 하지. 왜냐하면 이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왜냐면 집에 가봤자 대우를 못 받거든. 집에 가면 이제 부인도 막 뭐라고 하고 자식들도 아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여기 직장에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중앙부처 국장이면 정책 자체 이 사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이다. 이 사람이 만약 결심해가지고 뭐야 배기가스 완전히 하면 뭐야 아예 디젤 자동차 우리나라 못 다녀요. 그럼 디젤 생산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한 대도 못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기업들에서도 대기업 총수까지도 뭐예요 함부로 못 하는 사람인데 집에 가면은 뭐예요 완전히 찬밥 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롭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참 그냥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문 직종 분들이 특히나 여러분들도 전문 직종인 거죠. 하나의 집단에 있잖아요. 바람 피우는 경우가 되게 많다. 아시죠? 아시겠죠? 판사 검사들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같은 공무원이면 상관이 없어. 왜? 서로 애환을 이해하니까 서로가 말이 통하는 거야. 근데 전문직이야. 근데 와이프나 이제 남편은 다른 직종인데 서로가 안 통하는 거야, 말이. 그렇죠? 사람이 이게 말이 통해야지 계속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아가잖아. 근데 말이 안 통해. 근데 이제 직장에 나오는데 말이 통하는 이성이 있거든. 그렇죠? 그 조직에 그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 쪽에 있으면 이제 그러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 돼서 정직 당하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판사 중에도 꽤 많아요. 아시겠죠? 저 친구 중에 한 명 있어가지고 옷 벗고 나왔죠. 네. 저 어떤 수담 얘기했고 이런 경우에 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이게 법률이 아니라 이게 시행령이잖아. 이 시행령은 시행령, 그러니까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법규명령, 법률중성명령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가 뭐예요? 바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권한이 없으니까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만 법률의 하위인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라서 법원한테 심판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구체적 기범통제라 할게요. 구체적 기범통제. 이건 이제 위헌위법 명령직 심사라고 하는데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또 여기서 이제 법원이 당해 시행령에 대해서 헌법 11조 위반으로 평등권 위반으로 위헌임으로 무효다라고 결정을 내려. 그러면 당해 시행령은 이 소송 사건에서 법으로서 이렇게 제거되죠. 무효 결정 받았으니까 위헌이라고 해서. 그러면 당의 면허 시도는 무효인 법규명에 근거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면허 시도에 위법성이 있으니까 법원이 권한 있는 법원이 취소 판결이 확정돼서 당의 면허 시도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에 의해서 무효가 돼. 그럼 다시 이제 면허 시도가 안 됐으니까 운전할 수 있게 돼서 갑의 권익이 회복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이 위헌일 때는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아니라 법규명령이 위헌위법이라고 하면은 구체적 규범통제, 위헌위법 명령심사를 법원이 스스로 한다. 아시겠죠? 헌재에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법규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한계, 수권의 한계. 1서. 서는 됐고, 의회유보사항 위임금지. 의회유보 원칙은 모든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없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따라서 의회유보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무조건 위헌인 법률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병역복무기간, 병역기간은 의회유보 사항이라고 봅니다. 포괄적 위임금지. 의회유보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병역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헌법 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있다고 하여 법률에 의한 포괄적 일반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명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면 당해 법률은 헌법 75조에 위반된 위헌인 법률이 됩니다. 근데 포괄적 위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했을 때 판례는 밑줄친 거 보시면 적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규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의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법률만 보더라도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명령에서 어떤 내용이 정해질지가 대략 예측 가능하면 포괄적 위임이 아닙니다. 수권 한계 위반의 효과. 수권의 한계를 넘은 법률은 바로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같은 헌법 75조 위반으로 위헌인 법률이 돼요. 그 다음에 됐고. 위임명령 재정상 한계. 1. 법률에 의한 수권 범위 한계. 위임명령은 수권법률에서 수권, 그러니까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만 제정돼야 됩니다. A만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위임명령에서 B에 대해서까지 적용했으면 그건 수권법률에 위반된 위법한 법규명령이 돼요. 상위법령 위반 여부, 위반금지, 그러니까 헌법 11조 아까 얘기했던 평등권 위반 같은 거.
포괄적 재해인 금지.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상세히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집행명령 한계.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법률 또는 상위 법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오른쪽으로 쓰면 따라서 집행명령이 위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게 되면 위법한 것이 된다.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고 신청서 양식과 같은 서식이나 보상금 지급 절차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만 규율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103페이지 위헌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은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로마자 5번 법규명령의 소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대세적이라는 게 모든 국민과 관계서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대세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요 모든 국민과의 관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국민과의 관계서. 법규명령의 소멸, 대세적, 그러니까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 효력이 소멸돼요. 첫 번째, 법규명령은 폐지에 의해 소멸된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법률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을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 효력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국가보안법은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 이렇게 제거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을 법으로서 효력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대통령이 건축법 시행령 폐지 시행령을 만들면 건축법 시행령은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 효력이 제거됩니다. 아시겠죠? 한시적 법규명령의 경우 당의 명령에 붙여진 종기 만료 기한이 도래하면 소멸된다. 거기 나와 있지만 당의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서 이령은 2020년 1월 1일까지 시행된다라고 했으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성문법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수권법령 효력이 상실되면 위임명령은 저절로 법으로서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럼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이거는 위헌 위법한 법규명령으로 인해서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위헌 위법한 법규명령으로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 그런 위헌 위법한 법규명령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일단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로서 법원에 의한 통제와 헌재에 의한 통제. 네. 헌재에 의한 통제는 바로 법규명령,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이 헌법,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어차피 거기 책에 있으니까 적어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명령이 국민 기본권이라는 게 헌법에 의해서 권리 중에서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성문법인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 우리가 이걸 기본권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독일 헌법을 독일에서 본 기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기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이제 기본권인데, 그게 이제 독일 이론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흡수했다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헌권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권이라고 독일처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헌재에서 법규명령,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법규명령이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그러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법규명령은 당연히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직접 침해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헌법소원,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만 할게요.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애완동물을 절대 키울 수 없다는 시행령이 제정됐어. 집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 시행령만으로도 아파트 거주민들한테 뭐예요? 애완동물을 키움으로써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잖아. 왜냐면 이거 이 시행령이 제정된 것과 동시에 키우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과돼서 위반하면 처벌되니까. 그렇죠? 이 시행령만으로도 국민의 어떤 행복추구권이 직접 침해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은 뭐예요?
바로 그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는 걸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기받은 그 헌법재판소가 당의 시행령이 헌법 위반의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위헌 결정 내려서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법으로서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통제수단. 원칙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구체적 기본 통제. 구체적 기본 통제. 위헌 위법 추상적인 법규 명령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나왔을 때 이거 위헌 위법 명령 심사라고 하죠. 그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 아까 얘기했듯이 못생긴 사람한테 운전면허 취소해야 된다는 시행령에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면 그 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간접적으로 뭐야? 그러니까 소외 대상은 뭐야? 시행령이 소외 대상이 아니라 시행령의 근거에서 발령된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가 취소 소송 대상이죠. 단지 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의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 무효 결정 내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 사건에서 추상적인 규범을 통제한다.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도 표현하고 위헌 위법 명령 심사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표현으로 간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라고도 표현해. 왜냐하면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는 건 행정행위이지 시행령이 소송 대상은 아니잖아. 아까 한번 보시면 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이지 시행령에 대한 취소 소송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면허 취소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뭐예요? 당의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뿐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고요. 예외적으로 법규 명령에 대해서 항고 소송,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항고 소송 제기. 이건 뭡니까라고 하면은 이건 뭐 직접 통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시행령 자체에 대해서 취소소송, 어떤 그 모든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시행령이 제정했을 때 그 시행령 자체에 대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시행령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시행령은 법규 명령은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구체적 규율인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법규 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나오면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간접적으로 이것만 가능하지 시행령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단지 예외적으로 판례는 두밀분교 폐지 조례.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조례라는 입법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고위한 학교의 이름을 규율하고 있다. 그럼 구체적 규율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뭐예요? 형태만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라는 입법의 형태지 실제는 강학사 행정행위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규 명령이 되려면 형식과 상관없이 뭐예요? 행정부가 정립한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상위법령의 위임, 수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행정부가 정립한 추상적 규율이 아니라 구체적 규율이니까 행정행위예요. 그 당연히 행정행위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사법적 통제, 이게 이제 법원에 의한 통제와 헌재에 의한 통제가 있는데 볼게요. 위헌 위법한 법규면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이냐. 문제점. 헌법 107조 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의하면 법규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 추상적인 법규 명령 자체를 직접 소송 대상으로 다툴 수는 없고 법규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구체적인 법률상 쟁송에 대한 소송에서 전제 문제가 된 경우에 하나여 그 위헌 위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은 법규 명령에 대하여 추상적인 규범 통제를 채택하지 않고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추상적인 법규 명령을 통제하여서 구체적인 규범 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법원에 의한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 바로 이게 위헌 위법 명령 심사입니다. 의 구체적 규범 통제란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못생긴 사람한테 면허 취소해야 된다라고 됐을 때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면 그 면허 취소 처분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A라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율로서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소송에 있어 법규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선결 문제,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법규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 주체, 구체적 규범 통제 주체는 각급 법원, 그러니까 법원 1심 법원이든 2심 법원이든 3심 법원이든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 위헌 위법 명령 심사는 아직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상고까지 돼서 대법원까지 오면 대법원인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통제 요건, 통제 대상,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은 명령과 규칙이다. 이때 명령은 법규 명령 얘기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은 여기에 포함되나 명령 규칙에 포함되지만 행정입법의 하나로 행정조직 내부 대내 구성력만 있는 행정규칙은 그 위헌위법 명령 심사의 명령 규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위헌위법 명령 심사는 성문 그러니까 법인 명령과 규칙의 법으로 쓰려고 제거하는 건데 행정규칙은 국민한테 구성력 있는 법이 아니란 말이야. 행정기관 내부가 남아 구성력 있으니까. 법이 아니니까 법으로 쓰려고 제거할 이유가 없죠. 법이 아닌데. 자, 처음부터. 자, 양가 나와봐. 법규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여기서 재판의 전제란 당해 소송 사건에서 법규 명령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판결 주문. 판결 주문이 뭐냐면은 판결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결의 결론이나 판결의 주된 중요한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만약 당해 시행령에 대해서 법원이 위헌 위법이라고 해서 무효 결정을 내리면 당해 처분의 행정의 위법성이 인정돼서 취소 판결이 나오는데 만약 위헌 위법 명령 심사를 통해서 법원이 당해 시행령이 위헌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주면은 당해 행정의 위법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 판결이 나오면은 법규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에 따라서 뭐예요?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잖아. 이런 경우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재판의 전제란 당해 소송 사건에서 법규 명령이 적용되지 그러니까 법규 명령 위헌 위법이라고 해서 무효 결정을 받아서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주문,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이나 판결의 주된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부터는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통제 효력 자, 7페이지. 법규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대법관 전원. 대법관이 보통 14명입니다. 14명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해야 된다. 법규 명령이 위헌 위법이라고 해서 무효 결정 난 경우, 위법 판정이 난 경우, 그 판정 효력은 무엇인가? 밑줄 친 것처럼. 통솔은 법원이 위헌 위법 명령을 통해서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를 통해서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랬을 때 통설은 당의 법규 명령이 대세적 그러니까 모든 국민과 관계에서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고 당의 소송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로마자 2번 위법한 법령의 근거 행정 처분은 통상 취소할 수 있는 처분.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뭐냐면은 위법하긴 하지만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 그건 적어놓으세요. 행정의의 위법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무효라 하고요. 행정의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다. 그러면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 그래서 취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의의 위법에는 무효라는 거와 취소라는 게 있어요. 취소라는 하자는 결국 뭐예요?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 유효한 하자를 취소 정도의 하자라고 해요.
행정행위의 위법은 중대문백하면 무효, 중대문백한 위법이 아니면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 유효. 그러니까 취소,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가 있는 겁니다. 행정행위의 위법에는. 그러니까 다른 행정행위가 아닌 비걸로 적용하는 위법만 있으면 중대문백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야. 취소라는 하자가 없어. 왜? 원칙에 따라 위법만 있으면 원래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니까. 단지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뭐요? 중대문백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취소 정도 하자밖에 없어.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항고수송. 동그라미 2번. 학설은 보실 필요 없고 판례. 판례는 구체적 규율을 하는 두밀분규 폐지 조례에 대해서는 처분성 인정하여 항고수송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을 직접 일으키나 추상적 규율을 하는 의료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는 처분성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됐고. 헌재에 의한 통제. 법규명에 대한 헌법성 가능 여부. 그냥 어디만 읽어보시면은 둘째 줄 오른쪽으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국민은 이러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게 현재 입장이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좋은 내용인데 이해하실 필요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실 필요 없고 헷갈리시면 그냥 아예 X표 치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그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입법, 행정부가 도입한 일반적 수단적 규율이야. 단지 상위법령, 헌법이나 법률의 수권, 위임 없이 행정부가 지 마음대로 만든 것으로서 대내 구속력, 하급 행정기관한테만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한테는 구속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행정규칙이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핵심이 이거예요.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상위법령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이 되지 행정규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위법령의 위임, 수권 없이 그 독자적 권한으로 하급행정기관에게 그 임무 수행과 조직에 관하여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됩니다. 훈령 예규 지침 같은 것의 형식이 훈령 예규 지침. 보통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종류 뭐 형식에 따른 분류. 보통 행정규칙 형식은 거기 나와있지만 행정규칙은 훈령, 지시. 지시가 보통 지침이에요. 예규, 일일명령 이런 형식을 띠긴 해요. 내용에 따른 분류. 훈령, 예규, 지침, 고시 어떤 형식을 띠던 간에 그 당의 훈령이나 지침의 내용이 조직규칙은 뭐냐.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권한 내부 위임. 전결. 권한 내부 위임이나 전결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권한 내부 위임이나 전결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 행정규칙, 훈령 예규 지침은 조직 규칙입니다. 참고로 권한 내부 위임과 전결은요. 권한이 이전되지 않아요. 법에서 정한 권한이 이전되는 위임이나 수권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변경시키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규칙으로는 절대 규율할 수 없어. 근데 권한 내부 위임과 전결은요, 권한이 이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권한이 변동되지 않는 바 행정규칙, 훈령 예규 지침 같은 행정규칙으로도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권한 내부 위임.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계엄선포 권한을 내부 위임했다. 여전히 계엄선포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단지 실제로 국무총리가 이제 계엄선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은 하는데 국민과 관계에서는 여전히 권한자인 대통령 명의로 공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권한 내부임 전결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행위지도 규칙으로 규범해석 규칙은 불확정한 요건 판단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고 재량준칙. 이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건데 뭐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법률대의 규칙은 뭐냐면 법률이 필요 없는 비유 변형,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영역에서 행정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육교 설치 기준에 관한 훈령이라든지 이런 경우 또는 뭐 그 긴급재난 지원금은요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비유보 사항이거든요.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없어. 행정부가 지급할지 안 지급할지 행정부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훈령 이런 것은 이제 법률대의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시. 고시까지만 하고 쉽게요. 고시는 일반 국민한테 어떤 사실을 불특정한 일반 국민한테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알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시가 추상적 규율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 규율을 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 규율을 하면은 이거는 행정행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거죠. 처분. 그래서 취소나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돼. 근데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럼 행정입법인데 추상적 규율이니까. 근데 상위법령, 그러니까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수권, 위임이죠. 이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법규명령으로 보고요. 아무리 형식의 고시라 하더라도 상위법령 수권이 있으니까. 상위법령의 수권이 없다. 그러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를 했어. 고시 내용을 보니까 뭐야. 다음 각호의 매체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고시한다. 1. 맥심, 뭐 2. 슬램덩크 맥권. 이건 뭐예요? 고유명사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당연히 맥심과 슬램덩크는 고유명사니까. 구체적 규율이니까 행정행위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최저임금 고시 예를 들게요. 보건복지부,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최저임금 고시했어.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뭐 9천 원 이렇게 그 최저임금 고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고시는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이걸 먼저 구별해야 되는데, 자, 시간당 9천 원 여기에 고유명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이름이 없죠. 시간당 9천 원에 이름이 있어요? 없죠. 추상적 규율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건데 뭐냐.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요. 최저임금법의 위임을 받아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거든요. 최저임금법이라는 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에서 고시하도록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법규명령이. 그러니까 국민한테 구속력이 있으니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면 뭐예요? 사업주는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 거, 형벌을 부과받게 되죠. 아시겠죠? 실제로 사업주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어떤 고발에 의해서 형벌을 부과받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시 보겠습니다. 고시는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 및 기타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성질. 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고시의 법적 성질을 정해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가질 때는 상위법령 수권 여부에 따라 법령 보충 규칙, 그게 법규명령이에요. 또는 행정 규칙에 해당하고 구체적 규율을 가질 때는 일반 처분, 바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밑에 제목만 보시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처분은 고유한 이름이 있으니까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밑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명령, 급여 상향금액표도 일반 처분, 구체적 규율. 왜? 타이레놀 아스피린이 있거든. 타이레놀 아스피린, 페스탈 이런 고유한 약품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통제라고 하는 게 규율하는 게 아니라 타이레놀 아스피린, 페스탈 이렇게 규율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구체적 규율이 되니까 일반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행정행위에. 자, 그럼 시간 됐으니까 10분도 쉰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